군광고무첩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60년대 런던과 도쿄의 거리를 날렵하게 누비던 빈티지 모터바이크, 소름 끼치도록 완벽을 기하는 장인정신. 이 두 가지는 바로 야마하의 기타 라인업 레브스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일 것입니다. 세련되지만 레트로한 디자인,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섬세한 만듦새, 모델마다 특성에 맞게 설계된 커스텀 픽업과 피니쉬 등 레브스타는 50여 년 전통의 야마하 기타의 기술력과 정신이 응집된 21세기형 빈티지 라인업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야마하 레브스타 시리즈 중에서도 최상위 라인의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야마하 RSP20CR, 야마하 RS820CR, 야마하 RS720P, 모던 빈티지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야마하의 레브스타 모델을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전에 야마하에서 제작이 되던 SG 약간 이 깁슨의 SG와는 다른 쉐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뭉툭하고 끝이 뾰족한 네. SG의 느낌도 조금 보여지고요. 실제로 저는 이 기타를 은총씨가 시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드라이브를 밟았을 때 디스토션을 밟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엄청 이게 뭔가 확 쏟아지는 게 이게 다 듣는 게 똑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클린 사운드도 괜찮았지만은 클린 사운드를 찍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보다가 드라이브가 확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 이게 빈티지 모던 빈티지라는 별명이 붙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연주자들이 원하는 빈티지한 구석과 모던한 사운드 그리고 이 좀 더 이제 클래시컬한 디자인과 좀 더 뭐랄까 모던한 편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퓨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총 씨께서 레브스타 새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낀 점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일단은 몇 가지들이 생각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기타를 떠나서 이 오늘 야마하 악기를 쳐보면서 사실 야마하는 기타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일렉트릭 기타가 뭐 안 유명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야마하는 제일 유명한 게 드럼이랑 베이스 건반이겠죠. 네. 근데 뭐 굳이 줄 달린 걸로 치면은 기타보다는 베이스가 훨씬 맞습니다. 유명하고 베이시스트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탑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드럼도 마찬가지고 건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 저 또한 야마하는 어쿠스틱 기타랑 클래식 기타 이외에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제가 제 돈 주고 사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드럼도 있고 아까 뭐 베이스도 그렇고 정말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야마하 베이스 80년대 모델들 것들을 좀 만져볼 일이 있어서 쳐봤는데 와 지금도 소리가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세대 기타 딱 잡으니까 어쩜 그렇게 새 기타가 무슨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장인정신이 그냥 여기도 묻어 있다라는 게 확 느껴졌었고 두 번째로 이제 소리로 가면은
클린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한데 이 드라이브는 무슨 갑자기 이빨을 드러낸 맹수처럼 확 달겨드니까 반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 클린턴 들었을 때는 오 되게 따뜻하다 뭐 생긴 거 시꺼매가지고 약간 무슨 진짜 아까 오토바이 그 바이커 라이더들이 생각나는 그런 사운드가 날것 같다라고 왠지 으르렁댈 줄 알았는데 클린턴은 되게 응? 이거는 뭐 바이크가 아니라 약간 저기 되게 뭐 따뜻한 뭐 다른 느낌인데 드라이브를 거는 순간 갑자기 돌변한 거죠. 이제 가면을 벗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사운드적인 것들을 들으면서 또 하나 딱 느낀 것들이 이그 예전에 그 80년도 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런 락 사운드들이 얘네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이 정서들이 떠오르면서 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묻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확실히 되게 현대적이면서 이거 제가 사실 말로 좀 표현이 안 돼요. 이 기타를 딱 잡아보면 생긴 거는 되게 SG를 모방하고 있지만 딱 잡아보면 되게 첨단 장비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또 쳐보면 따뜻하고 드라이브를 걸면 또확 시원하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기타다. 근데 이것이 야마하가 아닌가? 왜냐면 야마하 베이스가 주는 느낌이 누구에게도 주는 안정감이고 음악에서 정말 뺄수 없는 정말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아, 야마하가 이렇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세 개가 하나하나가 어땠냐라고 묻는 게 약간 좀 의미가 없고요. 셋다그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니터 하면서 그냥 그거는 구분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연주하면서 느낀 거는 와, 어쩜 이렇게 만드니? 어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하다와 차갑다를 같이 묶기도 힘들고요. 모던하다와 빈티지하다 같이 묶기가 힘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야마하란 브랜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완성해내는, 밸런스를 잘 타고 양쪽의 매력을 다 가져가는 브랜드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따뜻한 클린 사운드와 시원하면서 파괴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를 두루 갖췄던 매력적인 기타 레브스타를 만나본 게참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